안녕하세요. 시선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우, 요즘 더워도 너무 많이 덥죠?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우, 너무 더우니까 저는 정말 제라늄보다도 제가 더위를 더 타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또 얼마 한 3주 있으면 처서가 된다니까 제가 또 힘을 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동영종 사랑초 파종과 수확 그리고 구근 보관까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파종 시기는 저는 주로 8월 말경쯤에 심었는데 어제 구근 나눔 보내드리려고 챙겨보니까 벌써 싹이 난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일찍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8월 한 중순쯤 되기 전에 한번 심어볼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싹이 난 것들을 좀 먼저 심었어요. 파종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심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흙인데요. 배수층을 난석이나 마사토 중립을 이용해서 깔아주시고 상토 기본에 물빠짐 좋은 흙을 믹스하셔도 돼요. 꽃이 많이 피니까 분변토나 우분 조금 섞어주시면 좋겠지요. 구근의 개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화분과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3개에서 10개 정도를 심어주시면 적당한데요. 10cm에서 12cm의 화분에는 5개에서 7개 정도 심으시고, 3개 이하는 10cm 이하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겠지요. 욕심껏 많이 때려 넣어서 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꽃을 적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욕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 화분의 크기는요. 뿌리 발달이 좋아서 조금 깊은 화분에 심어도 되고요. 조금 적은 데 심었다가 나중에 한 사이즈 큰 화분에 분갈이 해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저는 올해 이렇게 분갈이 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화분의 종류는 도자기분도 있고 토분도 있고 슬립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분이나 도자기분은 조금 무겁고 옮겨서 물 주실 때좀 힘드시니까 주로 슬립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슬립분은 가벼워서 좋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화분 옆구리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거기로 막 싹이 아래로 위로 막 싹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작년에 너무너무 진짜 약간 미친 사랑초 같은 그렇게 꽃이 피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예뻤어요. 그래서 슬립분을 사용하실 때는 물 주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구근을 심는 방향이에요. 구근이 작을 때는 그냥 적당히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구근이 큰 것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심어주시고요. 싹이 나온 것은 물론 싹이 위로 가게 심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눕혀서 심으시면 아무 탈 없이 싹이 잘 나온답니다. 일곱 번째 구근 심기가 있어요. 흙을 화분의 70% 정도를 채운 다음에 물을 주어서 흙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구근을 넣고 나머지 20% 흙을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복토로 10%를 해주시면 구근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여덟 번째 물주기는요. 심고 물을 주시고 그 후엔 싹이 틀 때까지 겉흙이 마르면 구근이 젖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 돼요. 싹이 튼 후엔 화분이 가벼워지면 주시고요. 잎이 어느 정도 화분을 채운 후엔 저면 관수로 과습과 뿌리 구근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면 돼요. 꽃대를 올리면 가끔 저면으로 액비를 연하게 타서 주셔도 되고요. 알비료나 분변토 같은 게 집에 있으시면 조금씩 올려주셔도 돼요. 키우는 또 아홉 번째 키우는 장소가 있잖아요. 사랑초는 정말로 해랑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노지나 혹은 거리대에 무조건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사랑초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웃자람이 방지되고 꽃대가 더 따글따글 올라온답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목초액을 희석해서 가끔 분무를 해주시면 진딧물이 끼지 않아요. 그리고 열 번째는 분갈인데요. 물주기가 짧아지고 하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가득 찼을 확률이 있는 거죠. 다 아시죠? 그럴 때는 분업을 시켜주시면 돼요. 연탄가리로 분업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11번째 월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을에 심는다고 사랑처가 월동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월동 안 돼요. 영상 5도쯤 되면은 바깥에 노지나 거리대에서 베란다로 들여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두셔서 꽃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12번째 관리가 있는데요. 시든 꽃대는 바로 따주셔야 새로운 꽃대에 영양분이 많이 간다는 거는 꽃님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꽃이 진 후에도 잎만 남아도 관리는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이 시기에 구근 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근 번식을 원하시면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13번째 구근 수확인데요. 관리를 잘 해주는데도 잎이 자꾸 하엽이 지면 구근이 휴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주기를 멈추고 화분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14번째 구근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팩에 넣어서 육수 다시물 끓이는 다시팩 아시죠? 저는 다시팩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었어요. 양파망에 또 해서 걸어두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퍼백에 구근을 보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지퍼백은 지퍼백을 닫아버리면 공기가 안 통해서 구근이 곰팡이가 나고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썩은 구근은 꽃이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지퍼백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휴지에 둘둘 말아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사랑초든 제라늄이든 꽃을 통해서 저는 고운 인연들을 깊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21년도에 제라늄 꽃을 알게 되고 시작하면서 여태까지도 그때 만났던 고운 꽃님들과 계속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꽃이 귀하고 꽃이 소중하고 식물이 좋아도 사람이 먼저지 식물과 꽃이 먼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구근이 있나 살펴보고 제가 다시 다음 주에 사랑초 구근 나눔 이벤트 2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는 요즘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더위 끝까지 더위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